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비교하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 잘 보셨나요? 앞에 게임 프레임을 보여줬죠. 세 가지로 나눠서요. 그것만 보셔도 대충 눈치를 챘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하급 그래픽카드와 상급 그래픽카드의 성능 차이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방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어요. 거기에 더불어 하급에서 가장 좋다고 평가받는, 사실상 얘는 중상급이에요, 터프는 상급 그래픽카드들에게 비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들고 나왔어요. 직접 구매한 터프 그래픽카드 3080이에요 마찬가지로 직접 구매한 FTW3 에브가, 그리고 마지막은 인텍 앤 컴퍼니의 대여를 받았던 스트릭스입니다. 참고로 유료 광고 일절 없고요. 제가 구매했는 제품이거나 아니면 빌려서 반납해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감이 최대한 섞이지 않게 객관적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이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하급 사서 써도 되나요? 위에 제품 사면 뭐가 좋아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걸 제가 명확하게 얘기해드리기가 좀 많이 어려운데 오늘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다만 이 하급 제품이라고 들고 왔는 터프가 사실상 중상급 제품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가격 이하에 얘기는 너무 없어요. 전부 다 막 7도, 8도 차이 나고요. 소음도 얘보다 다 높습니다. 얘가 진짜 조용하고 온도가 착합니다. 다만 성능적으로는 전부 다 비슷비슷하고 3080이 대체적으로 2080Ti 대비 상향 편준화가 됐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여러분한테 아무거나 사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하죠. 터프 못 구하잖아요. 저도 없는데. 여튼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조금 위험하기도 해요. 이렇게 완전 까놓고 비교하는 영상 어떻게 될까요? 수입사들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저거 몇 개 있지도 않은 거 지가 리뷰한다고 그래서 하나 어떻게 구해가지고 판매해줬더니 다 갖고 와서 줄지어 세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관계자분들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시청자분들은 적은 가격으로 최고의 성능을 원하시잖아요. 쉽게 말해 가성비 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100만짜리 그래픽카드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상급 그래픽카드는 116만원이거나 120만원 정도 하거든요. 스틱스가 조금 더 비싸요. FTW3보다. 여튼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실험해놓은 내용을 표로 만든 걸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 참, 이거 표 보기 전에 또 알아야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지금 상급 그래픽카드가 클럭이 2000이 넘지 않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이오스 버전을 바꿔서 그런 건지 드라이버 때문인지 몰라도 분명히 여유가 있어 보이거든요. 왜? 전구간 1995가 계속 찍힌다는 거는 이거보다 더 높게 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하가 약간만 낮아져도. 근데 보시다시피 클럭이 그냥 고정이에요. 이거는 제가 생각에는 바이오스 설정 자체에서 2000이 여러분 수동 오버를 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넘어가지 않게 설정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고 그 덕분에 상급 제품하고 하급 제품의 성능 차이는 좁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표로 프레임에 일일이 적어서 왔습니다. 터프 뭐 디비전 119, 토탈워 94, 어쌔신 크리드 88, 세오틈 133이죠 그러면 FTW3랑 한번 비교해봅시다. 2프레임, 2프레임, 4프레임, 2프레임 차이가 나네요. 평균적으로 뭐 2점 몇 프레임 정도가 차이가 나겠네요. 스트릭스는 어떨까요? 터프 대비 20만원 비싼 이놈은 1프레임, 2프레임, 3프레임, 1프레임 차이 납니다. 평균적으로 뭐 1점 몇 프레임 정도 차이 나겠죠. 평균을 한번 내봤습니다. 108.5프레임이 터프의 프레임이고요. 그리고 111프레임이 FTW3의 프레임입니다. 스틱스 같은 경우는 110.25. 대충 FTW3랑 스틱스가 1프레임 차이 나고 터프하고 FTW3가 3프레임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생각보다 별 차이가 없죠. 평균 프레임이 100이 살짝 넘어가니까 퍼센트에 따지면은 1, 2% 안팎밖에 안 돼요. 돈을 15만원, 20만원 더 투자했는데도. 그럼 언더는 어떨까요? 언더도 한번 볼게요. 온도 조금씩 차이 있네요. 게임마다 다르네요. 이거는 펜 설정 때문입니다.
게임이 얼마나 로드를 잡고 온도를 높이냐에 따라서 뭐 펜 설정이 이 구간은 천천히 돌고 이 구간은 빠르게 돌게 다 따로 잡혔으니까 제가 각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 온도를 보면은 이거 1도씨 차이나요. 터프가 제일 낮습니다. 터프가 제일 낮고 FTW3가 1도 높고 터프보다 그리고 스트릭스도 1도 높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온도는 매우 낮은 온도예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이전에 6종 제품 리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어요. 그때 걔네들 평균 온도가 몇 도였죠? 68도에서 69도 사이였습니다. 걔네들하고 비교하면은 뭐 7, 8도가 낮은 거죠. 맞죠? 근데 그 중에서 터포가 유독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거는 쿨링에서 이것 때문입니다. 얘 슈라우드가 이 껍데기가 금속 재질이에요. 거기에 더불어 LED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앞면에 홀을 크게 뚫어놨어요. 바람이 빠져나갈 수 있게 이 방열판 부분에. 후면에도 별 게 없어요. 그냥 뻥뻥 다 뚫렸어요. 사방이 사방이 다 뚫렸습니다. 어? 그거 딴 거랑 비교해서 한번 보고 싶은데요. 보여드릴게요. 당장 스트릭스를 보면은 이 측면이 꽁꽁 막혀있습니다. 가이드 때문에 흰방지 가이드 혹은 밑에 LED 바 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막혀있는 거죠. 그 요 좁은 틈새로만 바람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심지어 요 후면조차 다 막아놓은 상태예요. 이쪽도 조금 막혀있죠. 좀 더 넓고 이게 모든 면에서 아무래도 외형적으로 이쁘게 꾸미다 보니까 앞면부터 측면까지 싹 다 분명히 눈에 띌 정도로 막혀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맞죠? 막혀있어요. 이게 쿨링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당연히. 왜? 좁은 문풍지 사이로 바람이 빠져나가는 것과 뻥 틀린 데서 바람이 빠져나가는 건 당연히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그 덕분에 똑같은 RPM을 돌더라도 팬이 분명히 흥하게 뚫렸는 터프가 훨씬 온도를 잡기 편할 것이고 소음조차도 좁은 틈새로 바람이 빠져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소음이 줄어듭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뭐 옛날에 그 오래된 집에 사신 분은 알겠지만 바람 휘잉 이러면서 들어오는 소리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좁아지면 소음이 아무래도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팬이 더 높게 도는 것도 영향을 끼칠 거고요. 그래서 온도도 터프가 착하고 소음도 터프가 착합니다. 꽤나 큰 차이가 나요. 스트릭스랑 3dB 차이 그리고 FTW3랑은 5dB 차이로 요거는 귀로 들어도 체감이 될 정도로 소음의 편차가 납니다. 결국 온도 1도는 이건 체감을 못할 거고 소음은 꽤나 큰 차이가 났다. 성능은 FTW3가 제일 좋긴 했지만 워낙 미묘한 차이라서 상급 제품이 뭐 압도적으로 뛰어나다고 하기 어렵다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결론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상급 제품은 또 그 다른 이점이 있지 않나요? 추가 오버클럭이 잘 된다든지. 제가 일일이 테스트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뭐 전력 제한 해제를 하고 점수가 얼마 나오는지 그리고 오버클럭하고 또 점수가 얼마 나오는지 이 설정 자체도 다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보시면 방금 전에 받는 영상 끄트머리에 슬쩍 보여줍니다. 이렇게 얼마 올렸는지 그렇게 일일이 테스트를 다 했을 때 이것 때문에 시간 좀 오래 걸렸어요. 파워 리미 해제 가지고는 성능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스틱스는 0.3% 정도가 올라가긴 했네요. 이게 절대 체감이 안 되는 수준이죠. 하지만 오버 포텐셜의 경우는 얘네 기본 성능을 100이라고 잡았을 때 그러니까 터프 성능을 100으로 잡아서 본 게 아니에요. 스스로의 성능을 100으로 잡아서 얼마 더 올라가느냐 봤을 때는 당연히 폭이 더 넓어지겠죠. 터프보다 분명히 FTW3나 스트릭스가 약간이나마 더 높은 오버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거는 근데 사실 그냥 제품 뽑기 운이 아니냐 하셔도 내가 할 말이 없긴 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뭐 소폭 차이는 났다는 거예요. 성능 차이 소폭 차이 나고 오버 포텐셜 차이 소폭 차이 나고 소음은 상급 제품이 오히려 더 시끄러웠고 온도 같은 경우도 상급 제품이 미묘하게나마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과부하 상태에서 쿨링은 또 얼마나 차이 나나 싶어서 OCCT로 과부하를 걸어줬어요. 10분 넘게. 이때 열평형이 이루는 온도를 봤을 때 스트릭스는 64.5도 그리고 FTW3는 65도
그리고 터프 같은 경우에는 60도로 또 터프가 이게 또 제일 낮아요. 그래서 전원부는 터프보다 분명히 뭐 FTW3나 아니면은 스틱스가 우위에 있고 외형적인 디자인 면도 요 두 제품 상급 제품이 위에 있지만 이 하급인 제품인 터프가 온도랑 소음은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외형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얘는 있잖아요, 그냥 공대 감성이에요. 성능에 최적화를 위해서 외형적인 면을 좀 포기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공대 감성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상급 제품이 상급 제품의 가격만큼의 값어치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역시 생각했는 것처럼 상급 제품이 성능은 미미하게 더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성능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는, 원래 차이 많이 날 때는 7%까지 차이 나거든요. 근데 별로 안 나는 거는 보시다시피 클럭이 2000이 넘지 않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내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다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일단 최근에 드라이버로 업데이트 하시고 그 상급 제품 받으신 분들은 다 똑같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많은 제조사가 바이오스 버전을 변경해서 다시 내놨습니다. 상급 제품 늦게 나온 이유가 그겁니다. 클럭이 2000 넘게 터진 애들 워낙 많기 때문에 크래쉬 증상을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세팅값을 바꿔서 내놨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 참, 근데 이렇게 끝내버리면은 솔직히 상급 사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미 한 3080 비교표 90% 정도 만들어져 있어요. 걔네들 평균 소음을 보면은 47dB쯤 됩니다. 30종 제품 평균 소음을 보면, 그러면 얘네들 지금 43, 48, 46이잖아요 FTW3랑 스트릭스는 그냥 평균치 정도고, 그리고 터프가 그냥 조용한 거예요. 온도도 안 볼게요. 온도도 보면은 평균 온도가 69, 뭐 68, 70 요 사이에요. 69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 온도 얼마예요? 게이밍 때 온도 보면은 뭐 60도 정도밖에 안 돼요. 심지어 OCCT로 과부하더라도 온도 보면은 65도밖에 안 됩니다. 결국 뭐 4, 5도는 평균보다 낮다는 거예요. 상급 제품은 상급 제품 맞습니다. 그 터프를 제외한 나머지 하급 제품 들고 와서 비볐을 때는 이기기 어려워요. 다만 터프가 좀 특별했다 정도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러면은 에브가 관계자가 좀 싫어할 것 같은데, 사실 그러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저는 블랙몬스터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분 보고 계시죠? 그리고 얘네들 장점은 또 외형적인 게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보여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에브가 FTW3입니다. 이 집 LED가 꽤나 밝아요. 밝은 LED 취향이신 분 요거 가면 좋습니다. 크기도 상당히 큽니다. 후면 백플레이트에도 에브가라고 이쁘게 LED가 같이 흘러지나가고요. 하단에 보면은 파워도 저는 에브가 거 썼는데 이렇게 에브가 마크가 크게 찍혀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라이저 키스 세워도 그래도 못생기지 않아요. 밋밋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꽤나 넓거든요. 보시면 꽤 넓어요. 이 부분이 꽤 넓기 때문에 나름 튜닝 효과가 쏠쏠합니다. 근데다가 이 측면에 있죠, 요거. 요 부분에도 LED가 들어와요. 이거는 다른 쪽으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에브가의 최고 장점은 이겁니다. 가자! 귀엽죠? 이거 안 귀여워요? 내가 취향 저격인가? 아재 취향이라는 건지 몰라도 여기 꼭 입하고 눈 달렸는 것 같은 거 안 귀여워요? 아 참고로 이거 뗄 수 있는 겁니다. 뗄 수 있는 건데 이거 보시다시피 해외에서 누가 이거 못생겼다고 깔려고 이렇게 눈 붙여놓고 놀리던 건데 이엔텍에서 오히려 이걸로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이거 우리 줄게. 이거 달고 보면은 상당히 귀여워 이런 느낌으로. 독특한 마케팅인데 솔직히 진짜로 눈 달고 보면 귀여워요. 그래서 지금 달아놨어요. 여튼 외형적으로 분명히 차이점이 있죠. 충분히 차별되는 이쁜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호불호는 좀 갈릴 거예요. 스트릭스도 한번 볼까요? 스트릭스도 외형적으로 보면은 에브가만큼 이제 좀 진하거나 굵은 LED 반은 아니지만 측면에 라인이 싹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하단에 펜 있는데도 LED가 들어와요. 여기 잘 안 보이지만 라이저 키스 세면은 펜 쪽도 이렇게 빛이 납니다. 괜찮죠? 백플레이트에 LED가 안 들어온 건 조금 아쉽긴 한데 어로스도 백플에 LED 들어오거든요. 엘브가처럼.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이런 취향인 분도 있을 테니까 어차피 세워서 쓸 거니까 뒷면 안 본다 그런 분도 있을 테니까 디자인에서는 호불호가 좀 가린다고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좀 더 독특하게 만들려고 신경을 썼고 스트릭스가 드디어 재활용하지 않은 디자인을 놨다는 게 어딥니까? 맞잖아요. 언젠가 우리 마음에 드는 디자인도 또 나오겠죠. 여튼 오늘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하급 중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보이는 터프를 들고 왔을 때는 사실상 상급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처지지가 않아요. 성능 면에서만 조금 처지고 소음이나 온도 면에서는 오히려 나은 점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 외에 나머지 하급 제품 들고 오면은 내가 보기에는 상급 제품이 이길 수가 없어요. 제게 수율이 좀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율이 좀 좋은 건데 나머지 거 들고 왔을 때는 당연히 못 비길 가능성이 높아요. 상급 제품이 장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얘네들은 보통 GPU 선별로 가져옵니다. 하급 제품은 선별을 안 해요. 구린 걸 골라서 만든다는 소리가 아니라 랜덤입니다. 많이 클럭이 안 터진 애들은 1900 정도 터진 걸 제가 확인했고요. 잘 터진 애들은 2050까지 터진 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뽑기운이 좀 강하달까? 그런 편차를 추진인 게 상급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좀 더 화려하게 꾸미는 게 상급 제품이다. 그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가성비 면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터프가 1등이었던 게 눈에 보이고요. 나머지 두 제품도 제가 직접 테스트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괜찮은 성능으로 나오고 온도를 잡아줬습니다. 내가 이 진짜 얘네 테스트하기 전에 얼마 구매했는지 알아요? 이거 그대로 올리면은 만약에 온도가 하급 어지간한 제품한테 진다고 쳐봐. 그러니까 지금 하급들 평균 온도가 70도, 69도 정도 되는데 얘네가 73도, 74도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거 와, 올리면은 고달프겠는데 이 생각 좀 했었어요. 그나마 그래도 생각하는 상시 선으로 나왔다고 생각해요. 여튼 여러분한테 저는 이제 솔직히 그냥 데이터 값을 보여드린 거고 나의 주관적 의견은 적당히 생략하시고요. 결정권은 소비자한테 있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이게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번에 또 더 많은 제품을 조합해서 완성된 3080표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아참 자막 생략한 거 미안해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